아줌만 돈 세탁 하는 거예요. 진짜 돈 세탁해. 아줌만 돈 세탁 하는 거고, 이 아저씨는 여기 입구 쪽에 종이 보이시죠? 이거 종이를 지폐를 찍는 거예요, 여기 기계로. 찍어서 나오면은 저 아줌씨들 보내면, 일단 찍은 거 약간 물기 촉촉하니까 예. 최소한 건조. 이게 건조하는 거죠. 건조하고 남은 거 이거 잘라가지고 딱딱 정돈해 놓은 아니 거고. 이거 여기서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컨텐츠죠, 이건? 네. 사업장을 돌려서 네.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위조 지폐를 얘네가 만들면 그 위조 지폐를 제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아, 디테일하다. 아줌마들 패션 보소. 진짜. 이건 얼마 주고 사야 돼? 이 아줌마들 얼굴이 되게 박보하게 생겼어요. 남편 두번 갈아치고, 약간, 애 아프고, 막, 박보게 보이는데, 얼굴이. 얼굴 표현 디테일 죽이고요. 150만 원 될걸요, 이거? 이거 결제하자, 이거. 바로 결제하자. 돈 들어와요? 예. 네, 근데 인터넷에서 결제하는 거죠, 이거. 가자, 그럼. 네. 그리고 위조 서류 사무실 한번 갈게요. 전화해야 돼요. 미조 서류. 돌리는데 네. 나머지 3개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중단을 해놨어요. 아, 미치겠다, 내가 왜요? 진짜. 왜 했어? 돈이 수익이 별로 안 돼요. 그냥 CEO 돌리는 게더 나아가지고. 아, 내가 할 왜냐면 말을 잃었다, 내가. 에로리즈님도 그렇고 사태님도 그렇고 새로 컨텐츠 나온 거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키미님도 지금 저 방금 처음 새로 봤어요. 공부하니까. 네. 야, 위조지폐 컨텐츠는 또 되게 생각도 못한. 사업장이 총 5개거든요? 네네. 마리아나, 코카인, 필로폰 만드는 아, 거랑 그것도 위조 있어요? 네, 5개거든요? 다 봅시다. 예. 네. 근데 나머지 3개는 작업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완전 똑같아요, 실제랑. 아.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근데 오. 지금 제가 그 사업장을 네. 받아나가, 직원들이 퇴근해가지고. 이게 얘네 직원들 인건비도 겁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하누님 패션이 직원 착복하게 생겼고요. 직원들 여기는 돈 이제 착복. 위조 서류죠. 뭐 위조 여권, 위조 서류, 위조 학위 막 이런 거. 위조하기 질이구요. 와, 이거 아유, 뭐냐? 겉으로 보면 괜찮아 열심히들. 보이는 회사 같은데. 오, 얘좀 봐. 얘 봐봐. 얘 여권 위조하고 있어. 아, 네. 또라이 새끼. 뭐야. 아줌마가 열심히 일하시네, 아줌마가. 야, 이거 하느니 이거 중학생들 하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이거 아, 우려스럽다. 이거 정신 멘탈 나가는 성인도 하면 안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저도 하면 세다. 안, 저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예. 솔직히는. 수시 패스 인증했고요. 요번에 그 중단하고 있어도, 네. 그리고 사업장마다 이게 어깨들이 있거든요? 키미님, 얘네가 사실 범죄자들이 아닌 일반인들 제가 잡아다가 강제 노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강제로 잡아다가 일시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얘네 지금 못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뒤지니까. 가끔가다 도망가는 미션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잡아가다가 다시 족치고 여기 다시 일시키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리몽둥이를 영구적으로 부러뜨려야지. 아, 나 너무. 아, 미치겠다, 요번에 진짜. 마리아나 사업장 한번 가자. 갈게요. 근데 마리아나는 솔직히 이게 마리아나가 작물이 자라고 있는 걸로 봐야지 멋있는데, 사업장을 지금 접어갖고 지금 작물이 다 없어요. 네. 이게 된걸 보면 진짜 웃으실 텐데. 아. 작물. 아, 양귀비꽃. 아니, 하노니, 나 오늘 GT 틀고, 로그인하고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거든요? 아이,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기대하면은 될 일도 안 되고, 아무 기대도 안 하면 오히려 소소한 행복이 예, 나오고. 배필 원 기대했다가 계정 밴댕 당했었고요. 그냥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사실. 그냥 무난, 제가 GTA 막 GTA가 막 엄청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무난히 소소해
재밌잖아요. 이게 꾸준히 재밌잖아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확 재밌고 질리는 것보다는. 자, 맨 처음에 돈 세탁, 그 다음에 이제 위조 여권, 위조 서류, 사무실. 야, 이거 뭐야? 마리아는 원래 여기에 지금 바다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 다 마리아나 식물이 자라요. 근데 지금 제가 사업장을 지금 닫아놨단 말이에요. 야, 이거 락스타 FBI한테 조사받아야겠다. 미쳤어, 얘네. 이거 어떻게 위에다가, 재현했냐? 그리고 위에다 묶어놓고 말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오는 건. 와. 이게 원래는 여기 완전히 하늘까지 닿아요, 마리아나. 하늘 이거 지금 해보시면 얼마나 걸려요? 이거 근데 저 지금 보급품이 없어가지고 오래 걸려요, 이거는. 와, 이거 작물 자란 거 보고 싶네. 그 보면은 되게 무슨 아니 점점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 그거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 이거 저기 지금 시간 좀 늦었고 내일까지 그 GTA 하자. 결제하고. 내일 제가 자세하게 사업장 돌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 어차피 방송 분량 나와야 되니까. 네. 유튜브에 어차피 하실 거 유튜브 편집 분량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제 사업장 돌리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사실.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코카인 아지트 같아요, 이게. 코카. 아, 얘네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해. 아.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대표적인 마약이 마리아나, 코카인, 필로폰 세 개잖아요. 네. 마리아나는 작물을 이제 재배해가지고 잎사귀를 말아가지고 담배처럼 피는 거고, 네. 코카인은 그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는 거고, 네, 그렇죠. 필로폰은 주사바늘로 이제 꽂는 거거든요. 한우이 너무 잘하시고요. 예. 네, 그 소시적이 다 한 번씩 거쳤고요. 네, 이거 믿는 사람이 있고 조심해야 되고요. 유튜브 올리면 안 돼요. 아 맞다, 마약 단속 꼭해서. 야, 안 돼요. 아, 농담입니다. 바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마약을 재배하다 보니까 현실이랑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성인이 정도인데 중 이거 초중딩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학생들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뭐야 이게? 건물이 이렇게 야시시하게 생겼어. 와, 약품들 보소. 여기 코카인 제작실이거든요. 원래 여기 돌리잖아요. 여기 밀가루 했고 애들 팬티만 입고 여기 다 봉지에다가 담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원래 코카인 제작할 때는 팬티만 입고 해야 돼요. 왜냐면 옷을 입으면은 그 옷에 그 마약 분자가 다 들어가고 얘네가 다닐 때 그 개들이 공항 같은 데서 개들이 잡아낸단 말이에요. 마약 작업할 때 옷을 다 벗고 작업을 해요. 근데 어차피 몸은 씻으면 되니까. 네, 그럼 옷도 세탁하면 되지 않나? 아니요, 그게 마약 분자 같은 거는 세탁해도 그게 남나봐요. 오, 하느님 너무 잘 알고요. 소시적이다 한번 거쳤거든요.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 있으니까 그거. 아니, 여기 약품, 얘네는 이거 고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미쳤어. 그러니까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여태까지는 네. 컨텐츠 나와도 게임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바이커 마약 제조 업데이트 보고 나서 아 분명히 얘네 콜롬비아 약쟁이한테 이거 고증 받았다 100% 제가 그 생각을 취재 간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얘네 작업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왜 그런 걸 잘하냐면 솔직히 아까 네. 농담도 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마약 관련된 미드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마약 제작하는 미드인데 네. 진짜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장면이랑. 아 얘네 똑같아요. 이거 컨트롤러 같이 생긴 거 뭐야 이거? 아 이거는 그 밖에 보안 카메라인데 가끔가다 이게 밖에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옆에 여기 그 마스크 있죠? 분진 마스크 이거. 네, 맞아요. 이거 저번에 예전에 동생 이사할 때 저거 썼고요 한번. 간지 쩔고요. 그리고 이제 필로폰 공장 한번 가. 아,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있어요? 필로폰. 네, 얘네 필로폰 미쳤어. 필로폰 공장은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요. 거기는 네. 그 필로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네. 그 현지 화학자들, 아... 화학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참대라 진실대라 하더니만 필로폰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터모님이 마이크가 안 켜고 말씀하시나? 왜? 저기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가만히 계셨어요? 터모님
너무 충격받았고 지금 무건수행 하시는 거예요. 예, 무건수행. 아니야, 충격받을 거 없어요. 어차피 그건데요. 게임인지. 전 지금 이런 저 거에 충격 안 받아요. 어, 토문 역시 토문님 멘탈. 예. 그리고 실제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어, 하느님 우리 그 저기 저 그건데요, 완전히 예, 저기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았는데. 어. 실제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마약장 있는데요. 와, 이거 얘네 디테일 아무리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이거 너무 디테일한데? 아유 뭐야? 아 이거 그 생산을 하고 있으면은 더 볼거리가 있거든요. 네. 특히 마리오나 같은 거 코카인도 재밌고. 다른 거는 아까 두 개는 그 위조 지폐랑 위조 서류는 똑같고요. 네. 그거는 지금 제작 중이라서 제가 또 물건 팔아야 될 게 있고. 제작 중. 그 필러폰은 그 거기서 거기고. 필러폰 지금 직원들만 없을 건데. 아. 근데 마리오나랑 코카인은 그건 꼭 봐야 돼요. 진짜 완전 똑같아요. 와. 아니 무슨 이상한 환기 장치에서 말리고 있는 거야. 뭐 미친. 어 여기 뭐야? 여기는 뭐 화학 공장이에요. 여기는 필로폰. 와 이거 얘네 GTA 제작진들 약품 조사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약품 타가지고 필로폰 해가지고. 이거 증기 이거. 아니 너무 디테일해. 아니 제조년 여기 날짜까지 쓰면 어떡하냐. 와 얘네 뭐야 와,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 이거. 이거 너무 디테일. 진짜 해작비는 거. 이거 제작비 이거 이런 거 제작하는데 제작비 들 텐데. 이게 총 5개 사업장이에요. 이거 돈 주고 팔 수도 있는 건데. 아 얘네는 뭐 샤크 카드로 더 많이 버니까요. 야, 내가 할 말을 잃었다. 넥슨하고 그 저 도 저기 거 뭐야 저 NC 소프트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바로 나가기 하고. 네, 그리고 이거 그 네. 작업장 이게 네. 뭐 내일 설명하겠지만은 네. 그 팔 수 있는 거는 공방에서만 돼요. 친구끼리 안 돼. 네. 공방에서 만드는 근데 뭐 1인 세션 만드는 법도 있긴 한데 1인 공방 저는 하여튼 이렇게 5개인데 이 5개를 저 MC 클럽하우스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보급품 상황이나 만들어지고 있는 일단은 MC 클럽하우스를 먼저 사시고 공방에서 MC 클럽하우스 그 아 나 MC 클럽하우스 제가 산 거 같은데 저번에 올토바 어 MC 클럽하우스가 아 이거 잠깐만요. 아 내가 뭘 샀는지도 모르겠다. 친구의 아파트 MC 클럽하우스가 이게 어떻게 뜨더라? 와우. 아 지금 저랑 있어서 안 보이고. 친구의 오피스. 내일 100% 이거 하고요 저. 오늘 배필 4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해. 아니 내일 나오면 배필 1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일 모레 나와요. 아 내일 모레요? 네. 아 그럼 내일까지는 그때 당연히 하셔야 돼요. 어 당연히 해야죠. 어 이거 제가 배필 1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예약 구매했다가 밴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여곡절 있었는데 내일 모레 많이 배필하다가 이걸로 돌아오게 되고요. 큰일 났네. 그럴 것 같고요. 안 되는데. 김희님 진짜로 망설이시는 거 보소. 진짜 안 되는데가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야, 안 되는데 이런. 키미, 아 내가 이제 키미님 스타일 정확히 알았다. 키미님은 진짜 이런 거구나. 마약 재배하고 팔고. 키미님도 울 거야. 저도. 저도 솔직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냥 뭐 차 사고
8위트라고 접었었잖아요. 네네. 마리아나 제작에서 계속 2주 동안 지금 머물러 있고요. 호프님 반갑습니다. 호프님 오셨다. 저한테 이 키보드 레지스트리 이거 도와주신 분. 이게 GTA이지. GTA 운전할 때 겁나 이거 키보드가 잘 먹어. 아 근데 얘네 너무 고증이. 근데 솔직히 소름 돋는다. 얘네 진짜 마약 사범이랑 그 전문용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을 쿠커라고 해요. 쿠커라고. 예, 쿠커. 예. 요리사잖아요. 예, 쿠커. 예. 예. 근데 그게 마약 만든 사람도 있고, 어? 사범님 나가셨네. 은어. 어. 예. 근데 그 사람들 만나갖고 현실 고증 했을 거예요 이거. 일단 이게 MC 클럽 하우스잖아요, 김인님. 그렇죠. 이거를 일단 사셔야 돼요. 사업장을 준비하려면. 나 샀는데. 그러니까 아 지금 제 밑으로 들어와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어. 뭐야, 주에 왜 제가 하는 것이 때문에. 어, 뭐야? 한번 뭐야? 이쪽 방이 있어. 이 노트북이 있어요. 어, 나 여기 처음 들어보는데. 뭐지? 이 노트북에서 사업장을 사는 거예요. 아. 사업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거든요. 네네. 마리아나, 필로폰, 코카인, 위조서류, 위조자. 얘기하면서도 웃겼네. 다섯 개인데 그 한 종류당 작업장이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비싼 것들만 산 거고 키미도 제일 비싼 거 사셔도 돼요. 네. 아, 제일 네. 비싼 거 샀다고 뭐 작업 효율이 느는 건 아닌데 제일 도심지에 가까운 데로. 위조서류, 코카인, 마리화나. 아니 뭐 양귀비꽃 재배 필로폰. 아니 진짜 그 마리아나 부시는 게 나 처음에 보고 나 박장된 거 너무 웃었잖아 나 진짜. 처음에 여자가 물 뿌려주고 막 위에서 더 잘 자라고 인공 햇빛 쬐어주고 나중엔 키보다 높아져요 그게. 아. 애들이 말려가지고 그거 손질해가지고 포장 담는데 나 그날 와 나 얼마나 웃기던지. 아. 그러니까 방이 아. 두 개요 김민님. 여기는 네. 일반 아까 전에 미션 했던 데고요. 하노님 내일 재배 방... 들어가시죠. 네. 하나는 미션 방이고요. 네네. 하나는 저거 사업장. 아 얘네 파는 건 각각 사업장. 아니 이거 가야지. 어떻게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지? 현실성으로 따지면 역대 콘텐츠 중에 제일 GTA다운 콘텐츠예요. 근데 생각보다 돈은 잘 그렇게 크게 솔직히 일반 임무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벌려. 근데 CEO라는 게 그것도 키미님 CEO도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 네네. 오피스랑 그 예. 그게 있는데 그게 돈은 더 많이 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돈 버는 거보다도 그냥 재미로.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일하는 거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왠지 좀 뿌듯하고. 어?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아. 게임이잖아. 일단은 오늘 정말 잘 봤고요. 일단 슬슬 자러 가는데.